여기서 약간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최면을 걸자 이런 사람들이 최면도 훨씬 쉽게 잘 걸린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저택 연구소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최면 이거 진짜 걸리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작동하는 걸까요? 왜 누구는 최면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최면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면이라는 이 어원은요, 그리스어로 잠 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잠의 신을 의미하는 힘노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최면이란 건 사전적 의미로 잠이 들게 함, 암시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끌어낸 잠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하죠. 보다 정확하게는 암시에 반응하는 능력이 향상된 몰입 상태, 즉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서 이 최면과 관련된 엄청나게 신기한 실험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면에 걸린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을 진짜 섭취한 것처럼 위장이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슬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는 최면을 걸자 그렇게 활발했던 위장 운동이 곧바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최면을 걸자 위장 활동이 멈춘 건 물론이고요. 대동맥이 빠르게 뛰고 장기 전체가 헐떡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면이 걸리는 원리는 도대체 뭘까요? 최면의 기본 원리는 크게 암시, 현상, 기대, 믿음의 연쇄작용으로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암시는 최면으로 들어가는 단계죠. 막 어렵고 모호한 암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기본적인 현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면가가 보통 지금부터 당신의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시인 거예요. 눈이 감기는 건 사람이라면 그냥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니까 실제로 일어나기 쉬운 암시인 거죠. 그래서 눈이 감긴다는 이 암시를 들은 피최면자는 실제로 본인 눈이 서서히 감기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긴 이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본인의 의지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아 내가 최면에 잘 걸리는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마지막 연쇄작용인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이제 보다 강한 암시가 가능해지는 강한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최면에 걸리는 건 아닐 겁니다. 분자 진단 저널에 게재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다나 코르타데 박사팀의 논문을 보면요. 사람들 중약 10에서 15%는 최면에 굉장히 잘 걸린다고 해요. 반면에 15에서 20%는 최면에 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고 하고요. 특히 다나 코르타데 박사는 이 최면이 고도로 집중된 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COMT라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최면 요법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면에 특히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밝혀낸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에 잘 몰입하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최면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뇌과학자로 구성된 국제 연구팀이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팀은 남녀 75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특정한 암시를 주는 대본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뇌파를 통해 최면 유도 전후에 신경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한 거죠. 이 결과를 토대로 최면 전후, 최면 감수성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한 사람의 정신적 안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제안이나 지시를 잘 따르는 성향이거나 평소에 정신적 몰입 아니면 몸과 마음의 릴렉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최면도 훨씬 쉽게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최면에 잘 걸리는 타입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게리 엘킨스 교수가 제시한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체크해 볼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요. 생동감 넘치는 꽃으로 둘러싸인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가 지저귀고 벌이 윙윙거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혹시 새가 지저귀고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셨나요? 꽃 향기를 맡을 수 있던가요? 실제로 새와 벌의 소리가 들리거나 꽃 향기를 맡았다면요. 이런 유형이 바로 최면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부분에 들어오는 온갖 정보들은요. 최종적으로 뇌의 맨 위에 있는 뇌피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뇌피질이 내린 명령이 각 신체 부위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음식이 없는데도 뇌피질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면요. 이 명령이 이제 위와 장 그리고 간 쪽으로 하
파달돼서 실제로 위액이 분비되고 각종 소화 효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최면으로 각종 질병들을 실제로 치료하는 데 성공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꽤 많아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피터 워웰 교수 연구진은 최면이 기능성 소화불량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뭐 익숙하시죠? 복부 팽만이나 구토 등이 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인데요. 일반인 4명 중 1명은 걸리는 소위 현대인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연구진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12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요. 첫 번째로 최면 치료, 두 번째로 전문의의 조언을 받는 치료요법, 세 번째로 제산제 치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치료를 받게 한 다음 각각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무려 40주에 걸쳐 치료 경과를 분석했는데요. 먼저 전문의의 조언을 받았던 이 그룹은 34%의 환자들 증상이 호전됐고요. 제산제로 약물 치료를 한 3그룹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3%의 환자들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반면에 최면 치료를 받았던 1그룹은 어땠을까요? 환자들 중 무려 73%가 증상이 호전됐어요. 또 영국의 로열병원 연구팀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최면 치료를 했는데요. 100명 중 무려 90명의 증상이 개선된 거죠. 심지어 그중 40명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고요. 50명의 사람들 역시 증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면이 마음속 불안까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데이빗 슈피겔 박사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때 뇌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36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최면에 빠지게 한 다음 이들의 뇌 혈류 변화를 MRI를 통해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의 걱정을 담당하는 배측 전방 대상피질의 활성도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두엽도 활성화됐는데요. 여기서 전두엽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위입니다. 한마디로 최면은 마음속 걱정이나 불안을 줄여주기도 하고 세워놓은 여러분의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최면이 탈모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피부학 저널 8호로에도 실렸는데요. 벨기에 연구팀은 전체 두피에서 모발이 약 70% 정도만 남아있는 원형 탈모 환자 21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3주에 걸쳐 주 3회씩 최면요법을 병행했어요. 그 결과 실험 대상자의 57%는 전체 두피에서 모발이 75% 이상 늘었고요. 이들 중 43%는 이제 두피 전체에 걸쳐서 모발이 났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원형 탈모증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 질환이기 때문에 최면 치료가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고요. 그런데 이 최면을 무조건 다른 사람이 걸어줘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14살 소녀 수 존스의 실제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수 존스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날카로운 뭔가가 복부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고통의 정도가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해서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다고 하고요. 소녀는 복부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호흡요법까지 수많은 치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결국 통증을 없애진 못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마지막으로 심리학자이자 최면 치료 전문가인 레오라 커트너 박사를 찾아가 최면 치료를 받았는데요. 커트너 박사의 지시대로 소녀는 복부 통증을 막을 수 있는 도구들을 상상했다고 해요. 그녀가 상상한 도구는 해변가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투명한 보호막이었다고 하고요.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그 투명한 보호막으로 자신의 고통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는데요. 소녀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제 소녀는 복부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희미하게 빛이 나는 투명한 보호막이 지금 자신을 막아주고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통증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최면이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최면을 내가 나한테 걸어서 내 무의식을 내가 변화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자기 최면입니다. 사실 이 자기 최면은요, 자기 암시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으로 내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는 것, 이게 자기 암시를 통한 자기 최면이에요. 뭐 대단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표 바둑 기사죠. 이세돌 9단은 큰 경기 전날에는 매번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기 최면을 잠들기 전에 걸곤 했다고 합니다. 이세돌 9단이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 소위 정신무장, 그러니까 정신의 갑옷을 딱 입히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정신의 갑옷을 입혔으니까 어떤 무기가 들어와도 찔리지 않겠죠. 찔리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 이걸 얻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도 다들 아실 텐데요. 장미란 선수 역시 올림픽 무대에서 이 자기 암시의 효과를 제대로 봤다고 합니다. 장미란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 경기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매번 세계 신기록 코앞에서 들어올리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죠. 이때 장미란 선수의 마인드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걸 들지 못하면 총알이 날아와 죽는다고 생각해라. 장미란 선수는 마인드 코치의 말대로 그 암시를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 경기 직전까지 이 암시를 계속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장미란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죠. 여러분,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종류의 불안이나 걱정이 자꾸 든다면요. 자기 최면을 한번 걸어보세요.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요. 인간의 삶은 진짜 엄청나게 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 앤드류 뉴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인간의 유전자는 단 하나의 단어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요. 사랑, 평화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소리내서 발음하고 그걸 내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뇌 속 전두엽의 인지 영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간단한 한두 개의 이 긍정적인 단어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보십시오. 막 눈꺼풀이 스르륵 감기고 그런 거 없어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걸 통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 여러분 눈앞에 실제로 펼쳐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대저택 연구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목표로 한 걸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때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죠. R은 VD라는 공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풀어서 쓰면 현실은 선명한 꿈입니다. 상상을 자세하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이 상상의 힘으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 지라드라는 인물인데요. 12년에 걸쳐 13,000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한 세일즈 업계의 정말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회사 전체가 판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판 자동차 대수입니다. 13,000대. 심지어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요. 매일 꾸준하게 6대씩 자동차를 계속 판 거죠.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이 기록으로 12년 연속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건데요. 이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조가 직접 밝힌 자신이 세일즈맨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나게 간단한데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성공의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매장을 지키고 있던 조는 평소처럼 매장에 들어온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지금 차를 살 생각은 없고 그냥 매장 구경만 하겠다면서 매장을 쭉 둘러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손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조 머릿속에 차를 구입한 뒤 행복해하는 손님의 모습이 섬광처럼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 모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애초에 차를 살 생각 자체가 없었던 그 손님은 조에게서 차를 구입하게 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조는 손님이 차를 구입한 후 행복해하는 모습과 자동차 세일즈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 이 두 장면을 반복적으로 계속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엄청나게 얻은 거죠. 결국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뇌가 실제와 상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목표로 한 걸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상상만 해도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한번 볼까요? 여기 실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일에 임하는 자세나 업무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실험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데볼리와 리차드 에이브럼스가 상상하면 그 상상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진은 학생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여러 글자들 중에서 특정한 글자를 골라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상상을 하도록 주문을 했어요. 첫 번째 그룹 학생들에게는 두 손으로 모니터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요, 두 손을 등 뒤에 두고 있다고 상상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연구진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자세를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상상으로만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한 건데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글자를 찾는 속도와 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두 손으로 모니터를 꽉 잡고 있다라고 상상을 했던 학생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집요하게 글자를 찾아낸 겁니다. 사실 이 실험은요, 사람은 손에 가까운 물체를 더 자세히 관찰한다라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손에 가까운 게 아니라 상상력만으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증명하고자 한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상상만으로도 몸을 이용한 기존 연구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낸 거죠. 이렇게 상상의 힘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과학에서부터 이른바 생각 에너지의 무한대 힘을 밝혀낸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이 상상의 메커니즘이 하나 둘씩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갔고요. 일단 이 상상으로 면역체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은 상상으로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중 거의 60%를 차지하는 호중구라는 면역체를 실제로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연구에서는 먼저 16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면역 기능이 뭐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중구의 사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 호중구가 자신의 혈관 벽에 강하게 딱 달라붙어 있는 상상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연구진이 측정을 하니까 실험 참가자들의 호중구의 접착 기능이 실제로 강화된 겁니다. 상상이 호중구라는 면역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밝혀낸 연구인 거죠. 여러분, 심지어 상상으로 타고난 유전자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의 생리 기능을 연구하는 하트메스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실제 접촉하지 않고 단지 긍정적인 감정에 몰입해서 시험관 속에 담겨있는 DNA가 풀어지는 상상을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 나선형 구조의 DNA 분자가 풀린 겁니다. 이 연구는요,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상상을 해서 자신의 타고난 유전 정보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연구이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영역이죠. 양자역학 이론을 통해서도 상상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학자들마다 그리고 학파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긴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요, 나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양자들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바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집중해서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요, 양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물질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즉, 양자 세계에서의 이 상상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상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악기로 똑같이 연습을 한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상상을 하며 연습을 했는가에 따라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는 게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심리학자 게리 맥퍼슨은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157명을 장기간 추적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연습 시간은 물론이고 다른 조건들까지 전부 다 동일한 상태였는데 9개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맥퍼슨 박사는 이 점에 의문을 품은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 157명의 아이들에게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1년만 하다가 그만둘 거라 답한 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라고 대답한 아이, 평생 하며 살 거라고 대답한 아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평생 이 악기를 연주하며 살 거라고 대답한 아이들의 실력이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라고 답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라고 답한 아이들보다 무려 4배나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맥퍼슨 박사는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을 연습한 이들에게 실력 차이가 무려 4배나 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평생 하며 살 거라고 대답한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음악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마치 자기가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상상하며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실력의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 다른 대답을 한 아이들도 상상을 하긴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해요. 어차피 언젠가는 그만둘 거니까. 이거 뭐 다들 똑같이 다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내 인생 달라지겠어. 연습 시간만 잘 때우자. 같은 생각들을 한 겁니다. 즉 부정적인 상상을 한 거죠. 연습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차이가 나고 점점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네, 여러분. 결국 이 상상의 힘을 제대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잘 이용하려면요. 일단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형이상학자이자 작가인 네빌 고다드는 3단계에 걸쳐 상상하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히 말한 바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본인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원하는 집이나 차, 얻고자 하는 수입, 아니면 인간관계, 뭐든 상관없어요. 단지 이 원하는 것을 더 구체화하고 더 명확하게 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2단계는요. 목표를 정했다면 목표와 관련해서 일어날 만한 사건이나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만약 목표가 집이라면 그 집 안방에서 맞이하는 아침을 상상한다거나 차가 목표라면 그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여러분 몸을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가 되도록, 그러니까 잠과 굉장히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실제로 밤에 잠들기 직전에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잘 되겠죠. 이때 약간은 졸리지만 힘들이지 않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힘을 빼고 방금 전 2단계에서 생각했던 그 장면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여기서 네빌 고다드가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장면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상상 속 주인공이 되어서,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목표에 딱 들어맞는 그 장면을 꾸준히 반복해서 상상해 보세요. 이걸 반복할수록 상상은 미세하게 조금씩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네빌 고다드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자연스럽게 믿게 될 겁니다. 그 감정, 그 기분을 유지하면서 행동하면 이제 상상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언제나 그 일을 딱 해내고 여러분이 느낄 해방감, 성취감, 감사함, 이 감정들을 느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다 기분 좋은 상상에 기대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2017년 방영됐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드라마에는 고박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박사는 이름처럼 고지식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윗선의 말은 무조건 다 듣고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뭐든 다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이제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이 터지는데요. 윗사람들이 이 고박사를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횡령 사건을 다 떠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고박사는 군소리 없이 죗값을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러다 고박사의 아내가 면회를 오게 되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회사에서 큰 돈이 들어왔다고 말해주면서 결국 남편이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박사는 억울함을 표출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 당신? 회사에서 날 얼마나 챙기는데 위에서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아내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됐지만 개의치 않고 끝까지 자신이 한 결정을 믿는 거죠. 이 고박사에게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지? 네, 이 고박사라는 사람을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인지불.
부조화, 인지 부조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인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심지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대인관계, 메타인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아마 인지 부조화라는 이 말을 오늘부터 신경 끄고 살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겁니다. 성공하고 어쩌면 못하고 한 사람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인지 부조화, 오늘 낱낱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인지 부조화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동화가 하나 있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밭을 발견하고 바로 달려갔죠. 그런데 여우가 먹기에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여우는 뛰어도 보고 나무도 타면서 포도를 먹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결국 포도를 먹지 못했습니다. 여우는 발길을 돌리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저 포도는 분명히 엄청 신 포도여서 땄어도 어차피 나는 못 먹었을 거야. 네, 여우는 자기가 포도를 따지 못한 행동을 포장하기 위해 포도를 신포도라고 합리화했죠. 사실 이 합리화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요. 더 잘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이 나이에 도전하면 늦은 거겠지. 상황이 안 도와주네. 살면서 이런 말들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은 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걸까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의견하고 모순되는 상황을 딱 만나면요. 자기 감정을 왜곡해서라도 합리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걸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으로 부르죠. 이 개념을 등장시킨 사람은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회심리학자인데요. 이 페스팅거 박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 인지 부조화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꽤 유명한 실험도 진행을 했죠. 페스팅거 박사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A, B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꽤 재밌어지는데요. 두 그룹 실험 참가자들 모두에게 고기 덩어리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한 거예요. 진짜 아무 의미도 흥미도 없는 일을 시킨 거죠.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 사람이 이 일을 똑같이 이어서 할 건데 그 사람들에게 이 실험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재밌었다는 거짓 후기를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짓 후기를 부탁하는 대가로 A그룹에게는 $1를 지불했고요. B그룹에게는 $20를 지불했어요. 일단 두 그룹 모두 거짓말을 잘 완수했습니다. 이후 이 두 그룹에게 실제로 고기 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20를 받았던 B그룹 사람들은 솔직히 재미없었다 라고 말한 반면 $1를 받은 A그룹 사람들은 아주 재밌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20를 받고 거짓말을 한 B그룹 사람들은 $20라는 대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던 동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자신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1를 받은 A그룹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고작 $1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왜곡시킨 겁니다. 고작 $1 때문에 거짓말을 한 자신들의 그 선택을 숨기기 위해서 단순히 고기 덩어리를 움직이기만 했던 그 일이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만했고 재미있었다고 감정 왜곡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킨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상황이 맞지 않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상황이 바로 인지 부조화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는요, 이런 불편한 상태를 싫어합니다. 실제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인지 부조화를 겪는 사람의 뇌에서는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인지 부조화 상황을 우리 뇌는 몸이 실제로 다쳤을 때랑 똑같은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예일대학교의 신경의학자 엘리에저 스탠버그는 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순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고 애쓴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부조화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뇌는 자기 보호 시스템을 딱 가동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즉 자기 합리화를 통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라는 과정을 통해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려고 합리화하는 걸 계속하면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뇌 전문가인 요로 다케시는 그의 저서 바보의 벽에서 인간의 뇌에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정보는 차단해버리는 일명 바보의 벽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 바보의 벽은 고정관념, 편견, 탐욕, 이기심이라는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거치는 합리화 과정은요. 내 삶은 잘못되지도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세뇌시키면서 이 바보의 벽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조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빌 게이츠 그리고 메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이사회 임원이죠. 쉐릴 샌드버그 같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인데요. 브레네 브라운은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약한 부분. 즉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스스로 그걸 포용할 용기가 있는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 용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수치심을 느끼니까 타인과 연결되거나 어떤 집단에 제대로 소속될 자격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상담해보 보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도 발견했다고 하고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걸 심리학에서는 지적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 엘리자베스 크럼레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지적 겸손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는 건 물론이고요.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일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반면 지적 겸손도가 낮은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맞다고 우기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지적 겸손도가 낮으면 사람들과 잘 지내기가 어렵고 사회생활이 대인관계 때문에 자꾸 꼬이고 이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지적 겸손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도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 마크 리어리 연구진이 한 연구인데요. 실험을 위해 21세부터 61세까지 총 76명의 커플들을 모집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커플이 된 지 6개월부터 무려 25년까지 다양했고요. 연구진은 미리 이들의 지적 겸손도를 측정한 뒤 그들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적 겸손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과 커플인 여성들은요.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심지어 이 남성들이 오히려 화도 더 많이 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 겸손도가 부족한 남성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자기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여자친구를 어리석거나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물론 지적 겸손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여성과 커플인 사이인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당연히 나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과정에서 마음속 불편함도 느낄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몸 어디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나를 돌보거든요.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유난히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막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내가 나를 돌보면 실제로 나을 수 있다는 거죠. UCLA 심리학과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 연구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느끼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느끼는 사회적 고통을 우리 뇌는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컴퓨터 게임을 통해 세 사람이 축구공 주고받는 놀이를 시켰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한 명을 소외시키도록 상황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소외된 사람의 뇌를 fMRI로 분석한 결과 우리 몸이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대학교 에드워드 스미스 교수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별을 경험한 40명에게 자신의 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뇌 활동을 분석한 거죠. 이 실험 결과가 정말 꽤 충격적인데요. 우리 팔에 엄청나게 뜨거운 게 닿았을 때, 즉 화상을 입는 순간 고통을 느낄 때와 정확히 같은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이 자기 합리화를 여러분이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그 불편함을 한번 통과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계 최고 IT 기업 구글이 가장 선호하는 신입 직원의 조건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지적 겸손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글 인사부문 수석 부사장 라슬로 복은 영리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지원자를 원한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라슬로 복에 따르면요, 구글 면접에서는 어려운 수학 공식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되지만 이거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질문은 바로 동료와 말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같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구글 문화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적 겸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천체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수브라마니안 찬드라 세카르는 이 지적 겸손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을 것이라는 확신, 달리 말하면 지적 겸손의 부족은 발견과 배움,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여러분, 성장은요, 인생 레벨업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가 사는 세계가 달라지고, 내가 커질수록 내 생각, 사고, 관용, 포용력, 심지어 돈그릇까지 같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나에 대해 부디 정확히 아는 것,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틀리면서 성공하잖아요. 내 부족한 부분 내 스스로도 채우고 주변 사람에게도 배우고 그러면서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반대로 내가 틀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내가 뭐가 어디가 부족한지조차 모르고 혹은 알고 있어도 합리화하면서 인지 부조화 속에서 살다가는 삶보다는 충분히 압도적으로 가치 있는 삶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